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여기는 뒤에 바닷가도 보이고 등대도 보이고 그렇죠. 여기는 그 부산 해운대 옆에 청사포 앞바다입니다. 청사포. 원래 그 지금은 제가 그 인천 소래포구 있는데 살고 있는데 원래 지금 저희 집이 요 뒤에 보이는 그 청사포에 H 아파트라고 여기 제 본가가 있습니다. 예, 애기들 학교 때문에 다시 올라갔었는데 아마 몇 년 뒤 정도는 다시 또 일로 내려와서 살 것 같아요. 부산에서. 해운대 바다는 해운대 바다대로 또 멋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뒤에 청사포 바다를 훨씬 더 좋아해요. 바다 물도 깨끗하고 시원하고. 자, 오랜만에 오늘 또 우리 담당 PD님하고 부산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이거저거 일도 좀 보고 가는 길에 여러분들께 좀 한두 마디 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우리 송PD한테 야 여기서 좀 한 카트 좀 찍고 가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카메라에 섰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경마장에 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 나는 적중을 좀 많이 하고 싶다. 많이 맞출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돈 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결론은 그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적중 시크릿. 적중 시크릿. 비밀이죠, 시크릿이. 적중의 비밀이 뭔가 과연 어떻게 해야 내가 잘 맞출 수 있고 돈을 딸 수 있나. 이 적중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려 그래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요, 요새 그 경마장에 가시면 뭐 가서 나름대로 혼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대부분 이 경마 전문가들, 경마 예상가들의 어떤 예상을 참고를 많이 하시죠. 그죠? 그러면 경마장 가다 보면 하수가 있고 중수가 있고 고수가 있고 그래요. 정해진 건 아니지만 남들이 부를 때 야, 이 사람은 경마 고수야. 야, 이 사람은 아직 경마 초짜야. 어느 기준에 있냐는 얘기죠. 그거는 뭐 누가 정해준 것도 아니고 남들이 인정을 하는 해줘야 되는데 자, 오늘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유튜브 조철 스타일의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초보, 말 그대로 초보인 분도 계실 거고 또는 경마 할 만큼 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초절정에 고수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하수분들이 경마 초짜나 하수분들이 생각을 할 때 아, 이 어느 정도 경마를 좀 오래 하고 고수인 사람들은 이 경마 전문가 쳐다보지도 않을 거다. 예상가 쳐다보지도 않을 거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경마는 고수라고 예상가의 예상을 참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난 척 하는 사람들. 우리 넷상에 보면 야, 뭐 예상가가 뭐가 필요해? 내가 예상가보다 낫지? 예상가 거 신청하느니 그 돈 갖고 맛있는 거 하나 사 먹지? 이런 분들이요. 그런 분들이, 저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돈 많이 따는 사람 못 봤어요. 말 앞세우고 자신 있는 사람들. 그럼 경마판 자체에 들어오질 말아야지. 조용히 하고 셧다 마우스하고 자기 혼자 가서 조용히 먹어야 그게 고수인데 어리버리 해가지고 어리버리 이제 경마 몇 년 하고 어리버리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난 척을 해요. 예상가 필요 없느니 뭐하느니. 그죠? 그럼 그렇게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 예상가들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게 또 낙이야. 그렇게 말하는 게 자기 낙이야. 자기 혼자 속으로 멍이 들어있든 말든. 그래서 그분들은 뭐 그분들이라 그러고 예상가들 참고를 하는 이 고수들의 시점은 어떤 시각으로 예상가들을 볼까? 이 사람들이 고수라는 게 뭐예요?
적중도 잘하고 돈도 많이 따. 그 사람들의 비밀이 뭘까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고수는 예상가들의 예상을 살 때 유료로 듣든 예상 텍스트를 듣든 이런 유튜브 방송, UCC 방송을 들을 때 내가 90을 갖고 있어요. 그 고수가 뭔가 마지막 5%, 10%를 채우질 못했어요. 내가 부족한 그 5%나 10%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즐겨 찾는 예상가, 나하고 스타일이 비슷한 예상가, 이런 사람들의 예상을 참고를 합니다. 하수하고 고수하고 다른 거는 하수는 그걸 그대로 맹신을 해요. 예상가 조철이 1 놓고 2, 3이 좋다. 그럼 1 놓고 2, 3만 살 줄 알아. 1 놓고 2, 3, 4, 2, 3이 좋고 4는 받쳐가야 된다. 고수는요, 1 놓고 2, 3, 4라는 마번 이외에, 아, 내가 보는 말이 2야. 그럼 2 놓고 1, 3, 4로 돌려칠 수도 있고, 배당판 보고 1, 2, 3, 4로 복조를 할 수도 있고, 1번을 삼쌍대가리로 삼쌍승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응용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게 고수예요. 내가 필요한 방법으로 내 거로 만드는 노하우. 그게 고수가 예상가를 활용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고수들은요, 말이 별로 없어요. 말이 별로 없어. 예상가 예상 참고만 하고 내 거 만들어서 베팅하기 때문에 말이 별로 없어. 하수일수록 말이 많아. 불만도 많아. 욕도 많이 해. 하수의 전형적인 습관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어떡할까? 한번 가만히 생각들 해보시고. 제가 뭐 잔소리하고 야단치려는 게 아니에요. 20년, 25년 가까이 경마를 한 이런 여러분들의 경마판에서 나름 오래 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마는요, 경마가 뭐고 고수가 뭐예요? 결국은 돈 따는 게 고수고 경마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돈을 따는데 돈 따는 것보다 돈 따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상이에요, 배팅이에요. 그죠? 우리 예상가도 예상의 고수가 있고 배팅의 고수가 있어. 나하고 맞는 예상가는 어떤 예상가가 맞는 사람인가. 예상을 백날 잘하면 뭐해. 아, 이 사람 복병도 잘 보고 참 잘해. 결론은 배팅 못해서 돈 못 따면 허당이야. 그건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예상의 고수, 배팅의 고수,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배팅의 고수는 이 경주에, 내가 보는 이 마번에 돈지를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어떤 놈한테 때리느냐, 이게 승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그게 고수, 중수, 하수의 차이예요. 그러면 돈지를 해도 내가 이 경주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적중을 잘하기 위해서, 그럼 적중 비밀 좀 가르쳐 줘라. 적중 비밀이 뭐가 있을까요? 이 판을 내가 잘 읽어야 적중이 잘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그런 말 있죠? 내 눈앞에 나무보다 숲을 보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경마에서도 다 통용이 되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 경주를 분석을 하는데 1번부터 12번까지 말이 출중을 했는데 1번 말은 지난번, 지지난번, 3전째 전에 우승, 우승, 우승 또 한 마리도 똑같은 말이 두 마리가 나왔어. 3연승 때리고 있는 놈이 두 마리가 나왔어요. 대부분 그 두 마리가 대끼리로 빵꾸 나죠. 최저배당으로. 그건 100% 정확한 거예요. 그렇게 형성이 되게 돼 있어, 배당판이. 그러면 내가 적중을 잘하려면 남들은 다 그 1번, 2번을 좋게 볼 수밖에 없어. 배당판 딱 열리면 1번, 2번이 깜빡깜빡 되면서 2배, 2.5배 뚫려요. 아, 남들이 다 저렇게 본다. 나도 그럼 나도 사야지. 그죠? 내가 3, 4번을 볼 용기가 없어져, 갑자기. 내가 공부는 3, 4번을 하고 왔는데 남들은 다 1, 2번 본데 살 용기가 없어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판을 읽을 줄 알아야 배당 형성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3연승, 4연승 때리고 온 놈들이 올라와 있어도 얘네들이 어떤 편성에서 싸워왔나, 얘네들이 3번, 4번을 이기고 올라온 편성이 어떤 상대들하고 싸워왔나, 또 안 팔리는 이 5번이라는 마필이 안 팔려. 얘네들보다 전적이 떨어지니까 최근에. 근데 얘가 최근 전적 2번, 3번 어떤 놈들이랑 싸워왔나. 어? 얘네들 지금 매연승하고 있는 애들보다 훨씬 센 놈들이랑 싸워왔어 최근에. 그만큼 강한 편성에서 싸워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얘가 배당판에서 밀려있어. 때려야죠. 그걸 어떻게 알아? 공부를 해야 아는 겁니다. 그럼 내가 공부 못해? 그래서 예상가 예상을 듣는 겁니다. 이게 다 자신 있는 분들은 예상가가 필요가 없어요. 일주일에 200마리, 250마리 훈련시키고 15경주 조판에 경주마들 다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우리 경마 예상가들, 전문가들하고 똑같이 하는 일 없이 쟁일 일주일 내내 공부할 자신 있으면 예상가 필요 없어. 그죠?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우리 예상가의 예상을 참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안 팔리는 남들이 다 1번, 2번 볼 때 나는 3번이 좋게 보이는 걸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는 예상과 예상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거를 잡아내기까지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당장 2번 편성에 우승, 우승, 우승 그것만 보는 게 나무만 보는 거야. 얘가 어느 편성에서 어떤 놈이랑 싸워왔는지 보는 게 숲을 보는 겁니다. 전체 편성.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느 숲속에 딱 들어갔는데 이 숲이 어떻게 돼 있는지 어디 가야 보이겠어요? 바로 앞에서는 앞에 있는 나무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저 높은 데 가서 내려다 봐야 아, 이 나무 뒤에 바위도 있고 이 나무 뒤에 웅덩이도 있고 그죠? 그걸 보려면 좀 더 높은 곳에서 그 숲 전체를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경마 팬들은 바로 앞에 나무밖에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과 욕도 많이 하고 불만도 많이 해. 그죠? 절대 그런 분들 하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하수일수록 말이 많고 하수일수록 불만이 많아. 어? 왜 이 예상가가 이 말을 이렇게 추천을 했는지, 비록 그 말이 바닥을 쳤더라도 왜 이 사람이 추천을 했는지를 이해가 가는 예상을 한 사람은 참고를 할 만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요번 경기 1번, 2번 두 배짜리 들어왔는데 3번, 4번 추천했다고 저런 X같은 놈, 나보다도 못한 놈, 지나가는 복덕방 할아버지들 맞추는 거 두 배짜리도 못 맞추는 놈, 이런 욕하시는 분들은 경마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결론은 적중을 잘 하려면 편성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편성. 경마 뭐 남이 돈 따기가 그렇게 쉬워요? 경마 날로 먹으려 그래요? 안 돼요. 불만 많은 사람들이 경마 날로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예상가들 돈 2만원 문자 한번 5천원, 3천원 예상 한번 듣고 몇천만원 따야 만족해요. 그게 날로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나는 공부 안 하고. 그러시지 말라는 얘기. 정신 차려야 된다면 그런 분들은. 내가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뭐 흥분했나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 나도 공부하고 나도 연구를 해야 좀 더 발전이 있고 적중도 잘 나와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편성을 읽는다는 거는 내가 딱 한 가지만 얘기를 듣고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 지난주에 뭔 대상 경주죠? 안말? 안말 대상 경주 하나 있었죠. 실버울프 우승한 거. 제가 그 게시판에 물론 조철은 적중을 했어요. 뭐 쌍복 완짱으로 적중을 했는데 어떤 예상가가 아마 그 실버울프를 꺾고 예상을 한 예상가가 있었나 봐. 엄청 욕을 해댔더라고. 야, 그런 편성에서 실버울프 꺾고 예상하는 놈이 어딨냔 말이지. 그 글 쓴 분이 만약에 이 방송 보고 있으면 경마하면 안 돼요.
나 조철은 비록 실버골프를 놓고 추천에 적중했지만 나도 그런 예상을 했을 수도 있어. 왜? 편성을 그렇게 읽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응? 아, 그러면 이 예상가는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꺾고 했구나.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얼마나 그거 욕을 그렇게 욕하고 나면은 속 편한가요? 근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가끔 예상가 욕하고 막 하시는 분들도 있죠. 욕한 바가 여러분도 속 편해지는 거 아니잖아, 그죠? 나도 좀 공부를 하고 자꾸 내 스스로를 요만하게 작게 만들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사행심리에 묻지 말고. 사행심리가 뭐예요? 내가 이전에, 지난달에, 작년에 그 잃은 돈 자꾸 찾으려고 욕심 생기는 게 사행심리야. 그죠? 그 잃은 돈을 아, 요번 주에 환수해서 담아와야 되겠다. 그 환수 심리가 같이 엮여진 게 사행성이에요, 사행성. 도박! 그러지 말자는 얘기지. 경마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연구하고 공부해서 항상 말씀드리듯이 남들보다 더 먹고 남들보다 덜 죽고, 이게 최선으로 즐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일, 안 좋은 일일수록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머리만 지진나. 내가 여러분들한테 생각이 뭔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들? 생각이 말 그대로 생각이죠. 자, 제가 생각이란 말이 몇 번 나오나 한번 보세요. 생각은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므로 생각하지 않는 생각이 가장 좋은 생각입니다. 몇 번입니까? 좀 빨리 해볼까요? 생각은 생각하면 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므로 생각하지 않는 생각이 가장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안 좋은 거 빨리 잊어먹고 다음 주에 내가 좀 더 멋있는 마본으로 한번 항구를 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시고, 조철도 여러분들 우리 조철 스타일 팬들하고 다음 주에 멋지게 항구를 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연구도 하고 하려고 여러분들 매주 찾아보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조철 많이 응원해 주시고. 자, 오늘 여기 청사포 앞바다에서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렸는데, 목 아프게 하느라고 수고했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까지 꼭 설정해 주시고, 자, 이번 주에 또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